성추행. 또 키워드 성추행 또 나왔네요. 아, 이거 아침 조선일보 보던데요. 네네. 여러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목상 화백 아시죠? 이목상 화백. 우리 박은재 대표 옛날 칼럼도 쓰셨는데 네. 이목상 화백이 사실은 뭐 잘 몰랐는데 서울시가 얼마 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된 기념물 네. 이런 거 6개를 남산에 있던 걸 다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철거 이유가 뭐냐면은 10년 전에 이목상 씨가 자기 제자이자 동료 화가인 여성을 10년 전에 성추행했던 것이 네. 10년 만에 이제 다시 고발이 들어오면서 네.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추행을 한 분이 그 위안부 네. 전시물을 만든 거를 공동 전시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철거가 들어갔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또 비석도 있었어요. 이목상 씨가 만든 한두 개 아니에요. 공동묘들이 이목상 씨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돼서 일부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미술 쪽에는 저분이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공공미술은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충남 홍성에 있는 또 무슨 한성준 재단 기념 재단이 있는데요. 네. 여기 한성준이라고 우리나라에 정말 근대 무용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을 기념하는 이제 공원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에 그림을 누가 이분이 했냐. 또 이목상이 했다는 그렸다는 거예요. 것을 예. 이미 비석도 만들어졌는데 네. 미술계에서 뒤늦게 한 며칠 지나서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뭐냐면은 저는 이목상 씨보다 저는 더 문제 있는 건 유홍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홍준 누구냐면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거는 예.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 된 분이잖아요. 예. 이분 뭐라 그랬냐면은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목상 화백 그림을 비석에 새기기로 한 거는 한 6개월쯤 된 걸로 아는데요. 이전부터도 재단에서는 비석을 만들면 그림은 이목상에게 맡길 생각이었어요. 유홍준 씨가 여기 재단 이사장입니다. 원래 그럴 생각이었다. 근데 성추행 유죄와 비석에 그림 그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에이? 그러니까 이 비석을 만든 재단의 이사장이 유홍준 이사장이군요. 자,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말 우리나라의 언어를 아름답게 만든 시인이 있습니다. 서정주. 서정주 시인의 시는 우리나라 이후에 어떤 시인도 서정주의 언어의 세계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서정주의 시를 능가한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아직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서정주의 시가 정말 한때 완전히 퇴출이 됐었습니다. 왜냐? 서정주가 친일파였다. 이런 주장 때문에. 서정주의 친일 행적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한때 친일 행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정주의 뭐 다른 전혀 일본과 관계없는 서정시도 교과서에서 다 퇴출됐습니다. 그거를 누가 했냐? 이런 사람들, 이런 좌파들이 다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네. 이 이목상 성추행 그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에 네. 각종 공공미술에서 이 이제 철거하는 거를 가장 극렬하게 저는 유홍준 씨가 그냥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그냥 평소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정의연 있지 않습니까? 정의기억인데 기념비에 새긴 홍성군. 저 홍성군에서 펄쩍 뜁니다. 저거는 홍성군이 기념비에 새긴 게 아니고요. 네. 저 홍성군에 저 재단에 땅이 있고 사유지에다가 한 거기 때문에 홍성군은 아니랍니다. 네. 예. 저 재단에서 한 거고 그 재단에서 이제 저 비석을 만들면서 비석에 이목상 그림을 썼는데 그 비석의 비문을 유홍준 씨가 썼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유홍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그 공공미술 철거한 거에 대해서 그거 철거 못하게 철거하던 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했어요. 네. 이목상이 예? 왜 이목상 철거하느냐? 그 유홍준 아니요, 정의연 이사. 정의연에서 네, 그때. 네, 저 네, 지금 그게 맞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기억연대에서 이목상. 유명 씨가. 예, 유명이 이끌었던 네. 정의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성추행이면은 더구나 위안부 추모하는 당연하죠. 그 공공미술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정의연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지키겠다고. 네. 그 이 민중예술가를 탄압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분들은 어떤 성적인 어떤 성추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수가 기준이. 하면 단 하나요. 보수가 하면 때려 죽일 놈, 좌파가 하면은 네.
좌파는 괜찮아. 그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정주가 하면은 서정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고. 네.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네. 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작품과 인격은 분리해야 돼. 맞아요.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맞아요. 네. 예술성을 네. 예술성이 그것 때문에 폄하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 하죠. 아니, 작품과 저 인간의 작가 개인의 인성이 분리되어야 한다면 서정주는 왜 교과서에서 퇴출됐습니까? 자, 이단 김은호 화백 같은 그림은 왜 퇴출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가들이 친일파를 몰려서 매장당했어야 되죠? 분서갱유 당했어야 되죠? 인격과 작품은 다른 건데 저는 문제가 있는 네. 인물들을 다 퇴출하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그 원칙은 좌파든 우파든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절대 그게 적용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저희 뭐 그런 사례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내로남불 말고 좀 더 다른 표현 더 센 용어 하나 진짜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로남불 가지고선 표현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일부인님이 지금 음소거 됐어요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제작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죠? 예. 이거 어때요? 뭐요? 내로남불? 니 때 내 애. 네가 하면 때려주길럼 내가 하면 애교.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 언어의 마술사께서 또 바로 만드셨군요. 네. 발음이 힘드네요. 니때 나에. 제가 조금 더 발음을 쉬운 말로 센거 하나 더 만들어 네. 갖고 오겠습니다.